아이고, 되게 젊게 보이시는데. 시 부르시나? 시하고. 저 치마 소리 나오니까. 아니, 너 치마 소리. 에어맥스. 왼쪽이 많이 아파요. 하체 자체가 많이 아파요. 자, 여기서 보면 이 공간입니다. 공간이 많을 때지? 왜 이게 좁히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누르면 아픈가? 아니요. 어? 다 꺼라 꾸려봐요. 꾸려. 딱 꾸려. 아니, 이렇게. 야, 그지? 새끼 2페이지에 힘 좋아요? 맞다, 좋아. 힘 없죠. 오케이. 어렸을 때 그렇게 뛰어야지. 이렇게 뼈지? 기억은 없는데요. 아. 네, 제가 어렸을 때 체육시간에 체육을 안 했다고 친구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아? 중학교 때 체육시간에 체육을 제가 안 했대요. 다리가 네. 아파서. 아, 뼈다. 186페이지. 헬스베스비스원입니다. 아까 두 밀어봐요. 밀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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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밀어봐. 우리 테스트가 안 되다가 약하지? 그럼 여기가 아픈 건가? 아니요, 이 하반신이 다 아파요. 두 양쪽 다? 네, 허리는 전이 전방증, 협착증, 아. 척추관 협착증, 디스크 다 세 가지가 아. 있어요. 자, 발 내리고 올라가. 올리고 올리고 구부려 가야 돼, 쭉 두 손으로 이렇게. 그때 아픈 줄이야? 땡기죠. 어? 땡겨요. 거기다 아프고 허리? 허리도 아프고요. 허리 여기가 쭉 천천히 구부려봐. 아니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허리가 그때 허리가 아파? 지금은 안 아파요. 언제 아파? 허리가 언제 아프냐고요? 어 이렇게 쭉 걸어봐. 안 아파? 네 허리는 지금은 안 아파요. 그랬다. 아예 그 척추가 협착증이 되면은 그 자세를 취하면 누려가지고 쭉 누리면 아파야 되는 거 아니야? 협착증이 사람은 손이 여기까지 밖에 이만큼도 못 봐. 병원에서 어? 수술을 하라고 어. 협착증하고 전이 전방하고 디스크는 전이 전방인데 이게 어떻게 없고 이렇게 다 아프겠잖아. 아, 10m도 5m도 못 걸었어요. 그리고 골반이 이렇게 틀어져가지고 아. 말 그대로 이런 스타일로 걸었었는데 제가 이 공부를 하면 좀 만들어 놨는데 도저히 이제 평상시 이 허리 통증하고 골반이 완전히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오케이. 어젯밤에 오셔서 제가 대전에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 이제 알겠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걸 못했지? 예, 예. 이게 전에 전방생을 요 정도만 하고 아파서 못 움직여. 근데 그걸 전화를 몇 번이나 치셨어? 네 다섯 번 정도. 아이고 그래도 빨리 했네. 천골증은 없어? 천골 쪽은 제가 안 해봤지. 자 이렇게 보세요. 이거 이렇게 합니다. 오케이 무릎을 구부리고 더 구부리고 자 이렇게 벌려. 그리고 이렇게 봐. 이거 꽉 눌러봐. 땡기지 않아? 땡겨. 땡기지? 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봐. 그걸 내 잡고 네.
요거 내리면 아프지? 네. 자, 또 한 번. 내리는데 조금 내려. 요것만 내려봐. 한쪽만. 해봐. 땡겨? 드래요. 드래? 네. 저쪽 해봐. 네, 드래요. 드래? 네. 오케이. 요, 천장골? 천장관절. 천장관절. 일어나야 고치기가 돼요. 용병이고 원인을 모르고 처벌하는 방법을 몰라. 내가 일주일에 여러 개 올려줬는데도 그거는 이렇게 해. 지금 이렇게 봐. 다시 이 자세를 뭐라 그러나 한국에서는? 양반다리. 아, 양반다리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 어? 이 자세가 이름이 없어. 뭐라나 만들어. 처벌할 때 여자를 해가지고 이 다리를 벌리고 벌써 바꿔주는 게 천장관절 영양. 힘들지? 네. 그거는? 네. 자, 다리 쭉 뻗어요. 자, 손 벌리고 요 안쪽 근육이 짧아져 있어. 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내린다고 그러면 아파지는 거야. 네. 근데 여러분은 무리하게 운동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 뭐했어? 무슨 운동했어? 골프도 하고요. 어. 수영도 하고요. 어. 요가도 하고요. 많이 했어? 좋아해요. 운동하는 거는요. 그러다가 다친다. 과잉 운동. 원래 200년 사람들 요가 안 해. 조깅 안 해. 골프도 안 하고 수영도 안 하고. 반일 나갔다 들어오면 집에 들어오면 떨어져 자기 바쁘지 또 무한도서 운동하고 있어. 이 운동의 복합성으로 인해가지고 이 병들이 마신대고 오겠다. 네. 자, 바람 조금 구부려봐요. 구부려봐. 요렇게, 요렇게. 해봐. 이게 달랑달랑 거기다. 보통 사람은 어때요? 이 힘이 더 세지? 이 힘이 약하고 이 힘이 더 세인데 이 사람은 까꾸로야. 밀어봐요. 이건 세인데 이건 아무것도 없어. 이 근육이 다 쪼그러. 이거 잘 봐. 동그라미 쳐봐. 네. 이것이 세고 이것이 조금 약해. 근데 원래 일반적인 사람은 이것이 더 세. 자, 이제 풀어줄게. 네. 요게 약간 어떻게 풀나? 이 바깥 조금 풀지. 요거, 요거. 24번, 225페이지. 24번. 26부터 22번까지. 요것도 K78이 나온다. 아파? 아닙니다. 아니 왜 안 아프 이게? 요거 안 아파? 네. 요거. 아파요. 요거 요거. 어? 야 이게 어? 그래 그게 중장이야 이게 K78이 나와야지. 요것이 뭐냐면 26번 이렇게 내려와서 요 새끼 발꼬라 기다란 뼈에 달라붙는 요 정도 26번 자 땡겨봐 네 오. 아 힘이 왔단 거냐 와 세졌지? 네 어? 네 세졌어요. 그 운동에서 세지니까 많은 사람들 모두 의학에서 운동을 해야 근육이 세진다고 하는데 이건 브레이크가 남겨져 있다고. 브레이크를 풀어주니까 시큰방 나오는 거죠. 자,
오케이. 그거예요. 그것도 좀 세셨어요? 네. 그걸 둘러주자. 이거 봐봐요. 되게 아파. 네. 어이구. 자, 또 이쪽에서 물어보게 이렇게. 아니. 어, 네. 안 아파요. 안 아프셨지? 네. 어, 그게 아파서 못 자는 거야. 네. 그게 고장나게 그렇다면 온몸 자체가 울어서 그래. 그리고 원인이 마련이 안 돼요. 운동을 해보고 뭐하고. 네. 쓸데없는 요가 좀 자주 가. 네. 요가 몇 시간 치겠어? 한 시간 치겠습니다. 아주 인텐티브를 했지. 집중해서 그 요가 자세를 하고 이게 그 젊은 사람들 부터벌떡 뛰었다 했지 왜 이렇게 앉아가 요가를 해? 축하 감사합니다. 요가하고 운동 좋아하는 성격하고 이게 맞지 않는 운동이야 서로가 저런 성격만 될 거라. 자, 발수 이렇게 해봐. 네. 표정 버렸지? 네. 자, 신기한 대 맞고 쳐. 천장관절은 이렇게 하듯이 잡아 금방 나타나. 천장관절은 이말 체육이 잘 안 나와. 그것이 협착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안 되려면 전방 뭐라고 그러지? 전이증. 전방 전이증과 호흡에서 우진이 나와버리는 말. 그럼 이런 사람을 수술하면 어떡하겠다는 게 사람 병신하는 거지. 얼마나 끔찍해? 이건 수술로 되는 병이 아니라고. 뭘 수술하겠다는 거야? 근데 서울 아산 아니, 서울 모 병원 두 군데 갔었거든요. 와 아산이라고 얘기해. 근데 네, 독일도 그런 짓을 하기 때문에. 네, 방법은 수술. 수술을 보러 어떻게 하겠다는데? 뭘 수술? 뼈를 깎아가지고 제 뼈를 깎아서 거기다 넣고 못을 뼈에다 박아서 세워주는 거 한다고. 그러면 뻣뻣하게 할 수 없는 거야. 못 보나요? 며칠 전에 한 사람 치료해 주려고 그랬는데 이 목 디스크를 수술해서 철판을 붙여놓고 그래 어떻게 치료하냐. 고맙습니다. 다시 똑바로 만나. 이거 올리고 지금 어때요 여기가? 어 내려갔어요. 내려가고 보이나 안 보이나? 느껴요. 느끼지? 좀 봐주시잖아. 네. 봤어요. 네. 봤어요. 아니 다 왔어요. 다 왔어. 네. 여기 안 내려가는 사람 여기 봉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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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내려와요. 쫙 내려와. 네. 그리고 요 무릎 좌우 아래 위 주변의 근육들을 다 풀어줘야 돼. 그럼 이게 쭉 뻗어져서 내려가지. 자, 쭉 뻗어서. 네. 전경골반 쓰다십니다. 천장 관절도 여기고 테스트하는 거 아니지? 고골라입니다. 아주 고거는 아주 고급진 배우고 생각하는데 마사지로도 안 되는 거지. 그런 거지. 다른 건 마사지하고 인간이 풀리는데 천장 관절은 마사지로도 안 돼.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됐어요? 나이가? 52입니다. 아니요, 맞죠. 225페이지 4번에서 5번 전정골을 수술하겠습니다. 이건 뭔가? 이건 어렸을 때 숨바꼭질 하다가 철사에 끼었습니다. 그런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 여기 눌러줄까? 아니요, 저. 안쪽 근육이 쭉 줄어들었다. 266페이지 44번 45번 46번
예술 강의. 우리 저기 다음화? 네. 자, 이렇게 쭉 나가봐. 쭉 나가봐. 오! 싸우지 않을까.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피쳐들어 보세요. 몸을 괜찮을까? 네. 옛날에 그 피쳐도 못 했지? 아, 쉬워서요. 아파서 못 했지? 네. 지금 돌아가지? 네. 오케이. 다 된 것 같아요. 네. 자.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수술해 쓰고 있어. 이거 딴 것도 수술해야 하라고. 왜? 해결이 안 되니까 수술하는 거야. 방법이 없으니까. 끔찍한 걸 했지. 그 다음에 빨리 뛰어와.